여기? 이거? 뭐 어디에 뭐가 어쩐다고? 어디에 뭐 들어가야 돼?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글쎄. 풀이 해봅시다. 자, 먼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거잘 물었네. 4번 풀이 할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자, 이거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니까?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대세에다가 밑줄 꺼놨죠? 그쵸?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that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저것이나 또는 저 이런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이건 지시 대명사라고 했고요. 얘는 지시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배운 게겉 만드는 대시죠. 겉. 누가 보면 완벽한 문장이라 했습니다. 완벽한 문장. 독립만세 할수 있는 문장을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배웠던 거뭐 순서가 조금 뭐 여기서 또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대세 배우고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뭐 투부정사 배우면서 투투 용법이나 enough to도랑 같이 배우는 게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그래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뭐 go out 이런 거할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았는 데에서 몇 가지 미리 얘기해 보면 뭐 강조의 that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강조의 that. 그다음에 동격의 that. 동격의 that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뭐요 정도에서 이제 이 that을 구분하라는 얘기고 보기에 I think that you can be my good friend. 이거 뭐 하는 데십니까 이거? 몇 번의 데십니까? 3번이죠. 나는 생각한다. 네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도 you can be my good friend. 넌 나의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입니다. 그러면 겉 만드는 대시 아닌 것을 골란 말입니다. 그러면 2번 he thinks that keeping pet teaches us responsibility. 얘는 몇 번입니까? 1, 2, 3, 4, 5, 6, 7 중에 3번이죠. 겉 만드는 대시죠. 그리고 무슨 얘기냐? 그는 뭐 한다? 생각한다. 애완동물 기르 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있는 것과 1번의 공통점은 전부 다 누군가의 의견을 얘기하는 I think that he thinks that 구문이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only present that I got from my mom. 이것이 뭐래요? 그래서 1, 2, 3, 일단 해석을 좀 하고 1, 2, 3, 4, 5, 6, 7 중에 뭐 하는 데십니까?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이죠, 4번. 그렇죠? 그러니까 it 하는 대신 주고. 그래서 this is the only present that I got from my mom. 이것이 뭐래요? 그렇죠? 이것이 유일한 선물이래죠. 어떤 유일한 선물? 내가 받았더니 말이죠. 누구로부터? 나의 엄마로부터. 이것이 내가 엄마한테서 받은 유일한 선물입니다. 라는 얘기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present니까 which로 바꿨을 수 없죠, 지금은.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위치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the only의 수식을 받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관계대명사 that만 좋아하는 경우 다시 한번 잠깐 짚어보면 the only, the very가 무슨 뜻도 됐었더라? very가 매우 말고 바로 그란 뜻도 있었죠. the very, the same 이런 것들의 수식을 받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또 최상급이나 또는 the first The second 이런 거 있죠. 최상급이나 또는 서수 뭐 This is the first present 이런 거 있습니까? This is the best present 이런 거 와도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였더라? 그렇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이 선행사인 경우에 대상 수식이죠. 어쨌든 얘는 관계대명사네요. 나머지 애들 It is certain that she will keep the promise.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확실하다고 얘기하죠.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대요? 그렇죠. 그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 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고 겉 만드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1번하고 3번의 뜻은 조금 뭐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y wish is that I will win first prize in the cooking contest.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겉 만드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 내 소망은 내가 요리 대회에서 우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죠.
나의 소망은 내가 요리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리라는 것이야.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 지금 1번, 3번, 4번, 어느 거 하나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죠. 그치,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It is true that border collies are the smartest dog. 그래서, 뭐다? 그렇죠. 지지리죠. 뭐가 사실 보더 콜리가 가장 똑똑한 개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겉 만드는 대신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5번은 1, 3, 4 중에 하나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면 5번은 누구하고 같아요? 그렇죠. 3번하고 같죠. 그럼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은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대절이 무슨 뭐를 끌고 다닌다? 주어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It is certain that 어쩌고저쩌고 누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가주어 it 그 다음에 진주어 that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1번은 뭘 끌고 다닙니까? 무슨 어를 끌고 다닙니까? 1번은 무슨 어를 끌고 다닙니까? think의 목적어를 끌고 다니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어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보어를 끌고 다니고 있죠. 풀이 있는 거 보니까 민규가 보호에 대해서 명확한 그 개념이 조금 그 까먹은 것 같은데 뭐가 뭐 될 때 명사 보호라 했더라. 것이다 될 때 명사 보호고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 보호라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맨날 나옵니다. 대수를 구분할 줄 아는가라는 건 정말 많이 나와요. 2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 참 좋죠.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We will leave for Busan when Jack arrives 하고 있네요. We will leave for Busan when Jack arrives.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 부분에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leave for Busan하고 leave Busan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leave for Busan과 leave Busan의 차이점. 그 다음에 I will tell you my secret if we will meet again.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맞습니까? 좀 이따 발음에 고쳐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if I remember correctly, he is a doctor. 맞고요. When she saw me, I was swimming in the pool.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이런 문장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그림이 하나 생각나야 되는데요.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이 그림이죠. 그렇죠. 이 그림대로 표현이 잘 돼 있어야지 맞는 문장이지. 이게 거꾸로 표현되어 있으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your mom will get angry with you if you fail the exam. 맞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되돌아가서 leave for Busan, leave Busan 차이점. 먼저 leave Busa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부산을 떠나다고. leave for Busan은 그렇죠. 부산으로 떠나다. 잘 알고 있네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으로 떠날 것이다. 누가 뭐 할 때? 잭이 도착할 때.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leave for Busan? 맞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언제 부산으로 떠날 거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거다? When will you leave for Busan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에 무슨 절?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시간에 부사절에는 번역물 역시 뭐 넣지 마라? will 넣지 마라. 잭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시점에 그래서 도착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잭이 도착하는 건 미래 시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will을 넣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문법을 어긴 게 바로 2번이죠. I will tell you my secret. 내가 언제 너에게 내 비밀 말할 거다. 그렇죠. 미래에 너에게 나의 비밀을 말해줄 거래죠. 그렇죠. If we meet again.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난다면? 그렇죠. 미래에 다시 만난다면. 이지만 그래서 시간과 예를 보고 뭐의 부사절이라고 그럽니까? 이번에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키고 있죠. If I remember correctly. 내가 만약 어찌 뭐 한다면? 정확하게죠. 정확하게. correctly는 어찌 정확하게. correct는 정확한이고요. 형용사로서. correctly는 부사로서 정확하게.
만약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he is a doctor. 그는 의사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가 의사다. 이런 뜻이죠. If I remember correctly 한다면,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의사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녀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었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느낌. 이 느낌은 뭐예요? 지금 본 거예요? 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이죠, 이거. 그럼 이건 본 거죠. 그러면 본 거는 쿡 찍었고, 그 다음에 수영하는 건 이렇게 진행형으로 되어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When she was seeing me, I swam in the pool.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점에,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시제 일치라고 하는데, 하나는 진행 중인 동작이었고, 하나는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난 동작이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래서 쿡 찍는 이런 시제를 보고 단순 시제라고 하죠. 쿡 찍는 시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다음에 이런 걸 보고 진행이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너한테 화낼 거라고 한 거죠. If you fail the exam, 만약 네가 시험에서 시험을 망친다면, 네가 시험 망치는 거 언제? 미래죠. 하지만 여기다가 will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이 순위가 그겁니다. 많이 축제되는 순위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그리고 if가 들어간 거 요즘 한참 배우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my mom would get angry with you if you failed the exam.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됐더라? Your mom would get angry with you if you failed the exam.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 너에게 화를 낼 텐데, 만약 네가 시험을 언제 망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망친다면. 근데 너는 시험 망칠 리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건. 알겠습니까? 그거는 가정법이고, 지금 있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입니다. 네가 시험을 망칠 가능성도 있고, 망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50대 5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는 이와 같이 would가 아니고 will을 쓰고,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쓴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는 가정법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문. 알겠습니까? 조건문과 가정법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형태는 이와 같이 이런 형태, will이 들어있죠? will이 들어있고, 여기는 현재 시제 들어있고, 이런 거 보고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질하기네요. 나는 내가 너무 기뻐서, 이 말이죠. 아니, 너무 바빠서 어디에 파티에 뭐 하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죠. 근데 뭐 일단 다 과거인 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didn't go, didn't go, didn't go, didn't go, didn't go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파티에 가지 않았다. 이게 주절이죠. 나는 파티에 가지 않았다가 주절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바빴다가 뭐의 부사절,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유의 부사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파티에 가지 않았다가 주절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가만봤더니 그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너무 바쁜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안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그렇죠. I was so busy that I didn't go to the party. 할 수도 있고, because I was so busy, I didn't go to the party.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수 있었는데, because의 위치가 잘못됐죠. 그래서 because를 어디다 써야지 답이 될수 있었다? 그렇죠. Because I was very busy, I didn't go to the party. 이랬으면 얘도 답이 될수 있었는데, because의 위치가 잘못됐고. 그러면 because 대신에 이 자리에 so를 넣어도 I was very busy, so I didn't go to the party.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이 될수 있었는데, 어쨌든 because의 위치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I was so busy as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좀 2번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도. 자, so that 주어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so that 주어동사.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하게 하려고 이 뜻입니다. 누가 뭐뭐하게 하려고. so that 주어, so that이 이거하고 다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땠습니다. 그래서죠, 이건. so 블라블라 that은 매우 어땠습니다. 그래서란 뜻이죠. 하지만 so that이 붙어서 so that 주어동사 나오면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나는 뭐 했다? 바빴다. 누가 뭐 하게 하려고? 내가 파티 안 가게 하려고. 난 파티 안 가게 하려고 바빴습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좀 이따 배울 건데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파티에 가기 위하여 파티에 가다 the party. 파티에 가기 위하여 to go to the party. 파티에 안 가기 위하여 그렇죠. not to go to the party. 거기에 뭘 넣을 수 있는 거죠? 두 글자 더 넣을 수 있죠. not to go to the party에 두 글자 더 넣어도 되죠. In order not to go to the party 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I 그러니까 지금 위에 문장은 이 문장하고 같은 뜻은 아니지만 I was so busy. I was busy in order not to go to the party 하고 not to go to the party 하고 so that I didn't go to the party 하고 전부 똑같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파티에 가지 않기 위하여.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에요. 알겠습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짧게. 알겠습니까? OK. 다음 계속해서 자, 1, 2, 3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거 민규 새롭게 알게 된 거 뭐 없나요? 다 알고 있던 거였나요? 대체 어렵다. 1번이 1번으로 틀리셨습니까? 그래서 뭐 대책이 뭐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한 너무 그거는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이번에. 관계 되면 대시한 사실 알았다.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됐다. 오케이. 나머지 알고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말 넣기 1번, 2번이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여기 요거 들어가면 맞겠네, 이거죠. 뭐 자는 중이었다. I had a strange dream. 난 뭐 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가 보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또 옆에 그림 하나 그리겠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동작이 있죠. 악몽을 꾸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화살표의 느낌은 어느 거예요? 악몽 꾼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동작이 쭉 이어지는 도중에 뭐 했다? 악몽을 꾸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동작 자는 도중에 꿈 꿨다. 악몽 꿨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딱 좋은 건 뭐예요? 그렇죠. while인 거죠. 내가 잠을 자는 동안. 그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n, hey, when did you have a strange dream? 하면 되겠죠. 그니까, 악몽이 아니군요. 이상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니까, 뭐, before 넣으면 웃긴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잠자기 전에 이상한 꿈을 꾼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무슨 꿈이라고 그러죠? 현몽이라는 거나?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 그냥 미친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이건 또 깨서 꾼 거고요. 됐습니까?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죠?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건 이 뜻이고, 그 뒤로 또 무슨 뜻도 있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because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든 안 어울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why를 제일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무슨 얘기 뭘 넣으면 잘 어울리겠냐. Mr. Robert was very old. He had to keep working. 그 로버트 씨가 매우 나이가 많대죠. 그 다음에 he had to 나왔네. He had to. 그렇죠? had to는 어떨 때 씁니까? 뭐를 표현할 때 쓰는데? 그렇죠. 언제 뭐? 과거의 의무. 뭐뭐 해야만 했었다. 이거죠. 뭐뭐 해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kee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이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로버트 씨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딱 좋은 건 뭐예요? 그렇죠, 더우죠, 더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다? 로버트 씨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는 계속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맞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더우 말고 쓸 수 있는 거 일단 얼더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even though도 있었죠, even though. 그 다음에 똑같지 않은데 비슷한 게 하나 있다 했죠. 왜 비슷하다 하냐면은 얘도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인데 얘는 가정법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자리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거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 though 이런 것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이걸 넣기 싫으면 여기에다가 얘 빼고 뭘 넣어도 된다 했다 했더라. 그렇죠. but을 넣어도 같은 의미가 들어간다. 여기에 because 들어가고 여기에 so 들어가듯이 여기에 do, 여기 do 빼면 여기 but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 3번, 4번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 참 좋죠. 근데 약간 뻔하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한번 예방접종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건 바로 그렇죠. 얘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It is certain that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 그래서 언제 어떻다? 그렇죠. 현재 확실하대죠. 가주어죠, 이거. 가주어. 제이콥이 그의 새로운 직장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분명히 같은 표현은 제이콥으로 똑같은 표현을 해볼까요? 그렇죠. 제이콥은 즐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 말이죠. 제이콥은 즐기고 있는 중이 틀림없어. 제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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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 enjoying. 맞죠? 그쵸? Jacob must be enjoying his new job. 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니까, 이때 must의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니까, it is certain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다? I am sure. I am certain. 그니까, 그래서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조동사 할 때 배웠던 거죠, 이거. 그니까, 예, 어쨌든 겉만 드는 뜻이 필요한데 얼굴 엉뚱한 줄 맞고요. 4번 자 봅시다. 무슨 얘기하고 있고 어디가 어색한지. The pyramids were built although the kings of Egypt wanted to leave after they died 하고 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 했답니까? 피라미드가 건설됐대죠. 그쵸? 그 다음에 비록 누가 뭐 했지만 비록 이집트의 왕들이 원했지만 비록 이집트의 왕들이 원했지만 무엇을 원했지만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언제 살기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고 싶어. 비록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기를 원했지만 건설됐다 이런 얘기죠. 어색합니까? 어디가? 어디가 어색한데? 그렇죠. 얼도가 안만 봐도 이상하죠. 그렇죠. 얘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because as since 이런 걸 그럼 나머지 애들 왜 맞는가 보겠습니다. were built가 맞습니까? were built가 맞는 두 가지 이유. 오케이. 얘 안 맞길 봤자 뭐고 데이고 피라미드 건설된 거 언제 일이니까 과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to leave 맞습니까? 그렇죠.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됐습니까? living 오면 안 되는 거죠. 사는 것을 원했다. 그 다음에 after they died. after 들어가면 잘 어울리죠. 그렇죠. before they died는 아니겠죠. 그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전부 언제 사람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쓰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1, 2, 3, 4 풀어봤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거. 다음. 그 다음. 대용. 알고 있었습니까? 아, 그걸 알게 됐다. 왜 틀린 것 같아요? 응. 2번이랑 4번 중에 찍고 했었는데 그냥 4번 찍었다. 아, 2번이랑 4번 중에 찍었다. 그러면 2번이랑 4번 중에 뭐가 있는지 2번을 고를까가 4번 중에 있었어요. 그럼 둘 중 하나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는? 뭔가 이상하더라. 뭔가 이상하더라.
가족한테 뭔가 걸렸다. 그럼 그 뭔가 걸리는 걸 명확하게 못 알아낸 이유를.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 쌤, 그때 목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아, 나 때문이다. 선생님 자꾸 시끄럽게 해갖고 정신 사납게 해서 틀렸다. 아, 정신이 사나워졌다. 그렇죠. 정신이 싸나워졌다. 또, 민규는? 해석을 잘해야 되겠더라. 오케이. 몇 번 틀렸는데? 와, 너는 몇 번 틀렸어? 잘들 하셨습니다. 자, 5, 6, 7, 8, 9, 10, 11까지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물었네요. 그렇죠? People believe that they can catch a mouse with some cheese. 그렇죠? 일단 누가 뭐하냐?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렇죠? 무엇을 믿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이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죠. 뭘 잡을 수 있대요? 생쥐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답니까? 치즈를 사용하여. 위세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란 도구의 전치사죠. 사람들은 치즈를 사용해서 생쥐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럼 당연히 생략할 수 있는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친구? 왜 틀린 것 같아요? 아, 저거 분사 부문인데 역성간대고 아, 예, 분사 부문은 아니거든요. 이 동네가 아니거든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이야. 이 부분은 부사절이 아니고 뭐다?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것이죠. 것.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참, 아, 아까 내가 그거 설명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대신 것 만드는 데는 생략할 수가 모두 다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뭐로 쓰일 때, 뭐를 끌고 다닐 때, 무슨 어를 끌고 다닐 때만 생략할 수 있다.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만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주어라든지 보어를 끌고 다닐 때는 사실 주어를 끌고 다니는 게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영역에서 생략되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 주어나 보어를 끌고 다니는 건 생략할 수 없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아 참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중 밑줄신 대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거 정리해보면 지금처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겉 만드는 that 중에 뭐 believe나 think나 know나 이런 걸 목적어인 경우 생략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어떤 that을? 그렇죠. 관계대명사 모두 다 생략할 수 있죠? 무슨 격일 때? 그렇죠. 목적격일 때 또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이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도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산을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죠. 그러면 이거 딱 보니까 이것도 이거 적용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화살표 두 개.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옆으로 가는 거 먼저. 그러면 이 옆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 어느 느낌이야? 그렇죠. 비가 오는 거죠, 이거. 비 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뭐, 가져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져갔다는 단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번 문장 되게 웃기죠. 2번 문장 해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우산 가져갔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우산 안 가져갔으면 비가 안 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산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맞는 표현은 As it was raining, I took an umbrella.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와, 4번도 정말 웃기네요. 그렇죠. 뭐 이 부분은 해석도 안 되고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산이었기 때문에. 우산이었기 때문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만 지우면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었어요. As it raining, I took an umbrella.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또 생략할 수 있는 건 뭐죠? As는 생략할 수 있죠. It은 생략 안 되죠. 그렇죠? It은 왜 생략이 안 되죠? I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하게 생략된 거 얘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이 부분 왜 분사구문이 될 수 있냐? 왜 분사구문이 될 수 있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원래?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Why죠, why.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부사절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민규가 갑자기 당장 사라져? 민규가 사라지면 귀찮아. 없애, 없애.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규는 부지런하죠. 다은이 같은 애들 나타나는 다은이 같은 애들 나타나고, 아이, 귀찮아, 없애! 막 이러면서. 또 분사군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도 똑같이 웃긴 뜻이네요.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우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8번.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뭘 넣으란 얘기네. 일단,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a storm will blow it down. blow down이 뭘것 같아? blow down. 그렇죠. 불어서 쓰러트리다. 이런 뜻이겠죠. blow가 불다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만약 네가 튼튼한 집을 짓지 않는다면 태풍 말고 울프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울프로 바꿔 쓰는 게 어디서 가져온 거야? 사명제에서 가져온 거죠. 그렇죠? 예, 민규는 오늘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He is under the weather. 그렇습니까? Under the weather가 뭐예요? Under the weather. 그렇죠? 왜? 왜? 뭡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보세요. 그렇죠. 나도 놀고 싶은데, 다 같이 놀 거거든요. PC방이나 할까? 굿 아이디. PC방 가면 뭐할 건데? 응? 우리 집 PC가 더 좋다. PC방 가면 뭐 할래? 피시방 가면 뭐 할래? 오아치나 심지는 없잖아. PC방에서 심지하고 있는 사람 보면 되게 웃기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 보니까 you don't build가 뭐가 됐냐면 you build가 됐죠. 그렇죠. 그럼 답은 뻔하죠. 뭐예요? 그렇죠. unless겠죠. unless you build a strong house. unless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그렇죠. not 들어있다. 나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만약 네가 튼튼한 집을 짓지 않는다면 태풍이 그것을 무너뜨릴 텐데입니까? 것이답니까? 것이 다죠. 그런 걸 보고는 가정법이란다, 조건문이란다. 그렇죠. 조건문이라고 한다 했죠. 이런 의문을 조건에 분사절이 들어있는 조건문이란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나온 김에 네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 0%지만 만약 네가 튼튼한 집을 현재 또는 미래에 짓지 않는다면 태풍이 그것을 불어 무너뜨릴 텐데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If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If you didn't build a strong house, a storm would blow it down 하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오케이. 그다음 it is not her native language, but Anne speaks English fluently. Native language가 뭐예요? 그렇죠. 모국어죠. natural 아니고요. 저 native. 네이티브하면 원어민의 뜻이고요. 네이티브 랭귀지하면 모국어가 모국어. 그 다음에 fluently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유창하게, 유창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뜻은 그것은 이 문장 좀 잘못됐죠. 그렇습니까? 이 문장 바르게 고치면 얘를 뭐로 고쳐야 되고 얘랑 얘를 고쳐줘야 되겠죠. 얘를 뭐로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얘를 English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로 놔둬도 되고 is로 바꿔도 되겠죠. 그니까 English is not her native. 그 다음에 여기 her도 잘못됐죠. 뭐로 고쳐야 되겠어요? and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n으로 놔둬도 되고 she로 고쳐야 되겠죠.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but she speaks it fluently.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영어는 Anne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이런 뜻이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 윗문장이 아래 문장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무엇이 없어졌죠? 그럼 답은 뻔하죠? 당연히 though 하면 되겠죠. Though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she speaks it fluent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질학이네요. 오케이,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너는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란다, 조건문이란다, 조건문이란다. 그렇죠. 그래서 if you don't study harder,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오케이, 이 what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죠. 됐습니까? 언젠가 배운 적 있죠. 이거 여러분 몇 번째 배운 것이냐 하면 두 번째 배운 것이죠. 이거 됐습니까? 네, 좀 이따 와서 대한 얘기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가고요. 뭐, 잘 됐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will not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현재 시제로 표현된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아 만약이 아니군요, 네가 더 빨리 걷지 않아서 버스를 놓쳤다,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뭐 이게 답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틀렸죠. Unless you walk more quickly, you will miss the bus는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만약 네가 언제 뭐 한다면, 근데 나 안 한다면, 만약 네가 지금 빨리 걷지 않는다면,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라는 조건물이죠. 그럼 이 뜻대로 하면 because, 그렇죠, because you didn't walk more quickly, you, 그렇죠, you missed the bu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민규 어떻게 해야 된다고? Because you didn't walk more quickly, you missed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방안은 매우 더웠고 그래서 전이는 재킷을 벗었다. 무슨 시제입니까? 그렇죠, 과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방안이 매우 더운 게 원인이 돼서 벗은 거죠. 그래서 It was very hot in the room, so Tony took off his jacket. 그래서 was, took, CJH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맞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분사구문 배우고 있는 김에. 그렇죠? 그럼 분사구문으로 바꾸려면 무슨 절이 있어야 돼? 부사절이 있어야 되죠. 지금 부사절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뭘로 바꿔서 어디다가 옮겨 놓으면 부사절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 문장에 있는 뭐를 뭐로 바꿔서 다른 위치로 갖다 놓으면 그 덩어리가 부사절이 되죠. 걔가 누굽니까? 지금 이 문장에 들어 있는 뭔가를 빼 가지고 다른 위치에 놔야 되죠. 그렇죠. 얘를 because로 바꿔서 어디 갖다 놔요? 그렇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because it was very hot in the room, Tony took off his jacket.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가 무슨 절이 된 거야, 이제? 부사절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다은이가 나타나죠. 칼 들고 나타났죠. 그렇죠. 뭐부터 죽입니까? because 난리죠. 그렇죠. 이또 칼 들라고 하다가 옆에를 봤더니 없앨 수가 없죠. 놔둬야죠. 좀 얘를 이제 처리해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도 같은 뜻이다. It being very hot in the room, Tony took off his jacket. 그래도 같은 뜻이다. 이게 바로 뭐다? 분사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이 도시로 온 이래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리겠죠? 어떤 그림? 요런 그림 딱 그렸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는 영화 본 적이 없다, 이게 주절이죠. 그쵸? 나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이 주절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까? 그쵸? 현재 완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도시로 왔다를 뭔가 내가 이 도시로 왔다라는 말 앞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본, 온 이래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도시로 왔다라는 이 부분은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n't watched a movie since I came to this city. 잘 표현해놨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애초 계속이고. 왜? Since I came to this city 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haven't you watched the movie? 그래서 얘는 계속적 용법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했다. 누가 항상 가난했다? 그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even though he worked very hard, he was always poor. 그래서 worked. 조심해야 될 게 뭐 even though 쓰였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worked 하고 was를 보면 되겠죠? 시제 일치도 잘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even though he worked very hard가 그가 비록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되었고, he was always poor가 주절, 그는 항상 가난했다. 이 부분이 주절로 잘 표현된 문장이고, even though 안 쓰고 싶으면 없애고 여기다가 but no도 같은 문장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even though 나온 김에, 그렇죠? even though 나온 김에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그래요? 부사절이라 그러죠.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또 이제 여기 화면에 누가 나타납니까? 화면에 누군가 나타나죠. 이렇게 좀 못생긴 여자애가 하나 나타나죠. 그렇죠? 못생긴 여자애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도 없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하고 가난했던 사람하고 같습니까? 그렇죠? 없애죠.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렇죠. 얘를 walking으로 바꿔주죠. Walking very hard. He was always poor. 됐습니까?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근데 양보의 부사들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때 해설이 제일 같아요. 됐습니까? 양보의 부사들을 분사구문 만들었을 때 해석이 제일 같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눈치채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walking very hard. He was always poor.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내가 분사구문을 수업할 때 얘기했죠. 분사구문은 문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몇 가지 규칙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좀 분사구문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분사구문이 뭐 때문에 같다? 그렇죠. 해석 때문에. 긴 글 속에 갑툭튀하면 얘를 당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게 뭐지? 여러분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이제 자주 만나보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아 이건 나 같은 놈이 쓴 거구나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건 나 같은 놈이 이 글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10번 빈칸의 공통. The TV repairman said 어쩌고저쩌고 he couldn't fix the TV. 그렇죠? said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couldn't fix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대시죠 일단. 그렇죠? 건 만드는 대시죠. 뭐뭐라 는 것. 그러니까 he couldn't fix the TV. 문장이 완벽합니까? 불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하죠. 그래서 독립만세 할 수 있는 거죠. 독립만세 하면서 겉 만들어서 said의 무수도가 됐다. said의 목적어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that은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V repairman은 뭐 TV 수리공이죠. 그 다음에 the sunlight was so bright. That we couldn't open our eyes. 그래서 이 that하고 이 that하고 같습니까? 다른 that이죠. 그렇죠. 이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죠. 그래서 뭐와 뭐를 연결한 뜻인가?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기에 있는 was하고 couldn't하고 이것도 잘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매우 너무 밝아서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시제일치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맞습니까? 진술이죠. 눈에 뭐가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대신 생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남부에서 7번. 또 공통으로 들어갈 거. 자, faced 나왔네요. 그렇죠? faced는 뜻을 모르더라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fasten your seatbelt. 어쩌고저쩌고, the sign is on. faced. 무슨 뜻일 것 같아? 모르겠습니까? 어? 빼다. 매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원래 뜻은 꽉 조이게 하다입니다. 꽉 조이게 하다. 근데 face near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 착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어울립니까? as. 그 다음에 I want to protect pandas as they are cute.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as는
as the sign is on은 무슨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표지판에 불이 들어. 그렇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 when인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as 말고 사실은 딴 거 들어갈 수도 있죠. as나 when 말고 딴 거 들어갈 수도 있죠. 모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while. after, while. 그렇죠. if가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 뜻이죠. 그래서 뭐와 뭐의 부사절에서는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문법을 공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if 들어가도 되죠. 만약 저 표지판에 불이 들어온다면 안전벨트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표지판이 불이 들어왔을 때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그래도 같은 뜻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똑같은 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s의 뜻은 I want to protect pandas as they are cute. 여기 as의 뜻은 그렇죠. because의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as를 보고는 뭐의 as라 했냐면 이 as를 보고는 time의 as. 그 다음에 이 as를 보고는 뭐의 as? reason의 as라고 얘기했죠. 이유의 as와 그리고 시간의 as. 이런 것도 있다. 7번까지 풀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태형이 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5번부터 일단 네가 틀린 건? 5번 틀렸다. 딴 거 더 많았고? 네. 새롭게 하게 된 거? 또 다음 새롭게 하게 된 거? 알지? 또 알게 됐다. 또. 해석이 어렵다. 해석이 어렵다는 사실 계속 알게 됩니다. 몇 번 틀렸어? 9번. 어? 9번? 9번 틀렸어. 예, 다음 몇 번 틀렸어? 10번 틀렸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성진이세요? 아, 예. 계셨습니까? 오래 걸렸나요? 아, 아니요. 네, 이거 좀 됐다가. 아, 이게 좀. 예.
계속해서 12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뭐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뭐 그런데 봅시다. He didn't sleep until he finished the work. 오케이.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 이 밑줄 친 녀석과 어울려서 잘 전달되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했답니까? 그래서 그가 과거에 못 잤대네요. 그쵸? Until they finish the work. 그가 뭐 할 때까지죠. Until이니까. 그가 뭐 할 때까지? 그 일을 끝낼 때까지는 못 잤다. 그럼 뭐 잘 전달됐습니까? 이상 없이? 그쵸. 잘 전달됐죠.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Until he finish the work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그쵸. How long도 되고, 결국은 how long은 뭐의 일종이야? Until what도 괜찮고요. 더 줄여봐. 결국 크게 봤을 때 뭐에 대한 대답일 수 있어? 더 확 압축해서. 결국은 뭐의 한 종류야? How long이든 until what이든 전부.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until도 시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깜빡깜빡하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 속에도 will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얘도 시간의 부사절이다. 됐습니까? will 넣고 싶더라도 넣지 말고 he finishes. 만약에 뭐 he will not sleep이었다.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로 해가지고 미래 시제로 해가지고 he will not sleep. 그는 못 잘 겁니다. until he will finish the work.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until he finishes the work.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요. 또 until도 시간의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뭔 소리 하고 있느냐. Although she was tired, she continued to work on her report. 그래서 비록으로 시작하는 거죠. 비록 그녀가 언제 어땠지만, 과거에 피곤했지만, 그녀가 언제 뭐 했다, 그녀의 리포트 쓰는 것을 계속했다. 전달하고 싶은 거 잘 전달됐고 이상 없죠? 됐습니까? 피곤했으면 잘 법도 한데, 이 말이죠. 피곤했으면 잘 법도 한데. 그러니까 이 내용과 그녀가 피곤했다는 내용과 그녀가 continued 했다는 내용은 서로 잘 어울립니까? 상반됩니까? 상반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 although가 없고 she was tired 하고 문장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h로 시작하는 뭘로 뭐를 넣어도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h로 시작하는 뭘로 그렇죠? 그렇죠. however를 넣어도 똑같은 뜻이죠. she was tired. however She continued to work on her report. 이렇게 해도 또 다 같은 뜻이고, 뭐, 이게 문장에 그냥, 뭐 만약에 마치지 않았다, tired,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얼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번 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그래서, 언제 날씨가 좋다면? 그렇죠. 미래죠, 미래. 미래인 내일 날씨가 좋다면, 여기 will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친구 여기 will 넣어야 되잖아, 이러면, 그러면 안 돼,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소풍 갈 것이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잘 전달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 boy fell asleep under the tree while she was looking for him. 자, 얘는 이거 따져야 되는 거죠, 또. 그림.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이게 fall asleep은 뭐 하답니까? fall asleep. fall 뒤에 어떤 시죠? asleep 어떤? 네? 어, 이게 또 어떤? asleep 어떤? asleep 어떤? 그쵸, 잠든이죠. 어, fall 어떤 하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됐습니까? 떨어지다가 아니고요. get 어떤 하면 그래프고요.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이는 거고요. fall 어떤 하면 어떤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무 아래에서 잠들었다는 얘기 한 거죠. 남자아이가 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she was looking for him. 그녀가 그를 찾는 동안, 이 말이죠. 찾는 동안. 어떤 여자가, 뭐 엄마겠죠. 엄마가 애 찾는 동안 애는 나무 밑에서 잠들어 버렸어. 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 느낌 있죠? 이 느낌. 이 느낌은 뭐야? 찾는 거야? 잠드는 거야? 찾는 거죠? 그렇죠. 잠드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다 잘 표현되었죠. 시제 일치도 잘 일어나고 있고, fell과 was looking for라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put the vacuum cleaner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before you use it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put the vacuum cleaner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뭐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 vacuum cleaner가 뭐예요? vacuum cleaner. 그렇죠. 그냥 청소기라기보다는 진공 청소기죠. 그렇죠? vacuum이 진공입니다. 그럼 뭐 진공 청소기 갖다 놓으라 그랬네요. put the vacuum cleaner. 어디다 갖다 놓으랍니까? 구석에다 갖다 놓으래죠. 그렇죠? 모퉁이에 갖다 놓으래. 뭐의 구석에다가? 그렇죠. 거실 구석에 갖다 놓으래요. before you use it. 네가 그것을 그렇죠. 사용하기 전에 갖다 놓으래죠. 사용하기 전에 갖다 놔라. 뭐,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사용하고 나서 좀 치아라 이 말이죠. 좀 치아놔라 이 말이죠. 쓰고 나서 좀 치아라. 됐습니까? afte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오, 이상하고요. 그러면 민규는 맞았나 이 문제? 오, 웬일이야. 해석이 없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13번. 또 나왔다. 됐 구분하기. 됐습니까? 그럼 I believe that you didn't tell a lie. 뭐 하는데? 겉대시죠. 그쵸? 그 다음에 seaweed is food that comes from the sea. 뭐 하는데? 겉만든 대시죠. 그 다음에 one reason is that people keep polluting water. 뭐 하는데? 겉만든 대시죠. Henry said that he was doing very well in college. 뭔데? 겉만든 대시죠.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뭔데? 겉만든 대. 답이 없네요. 그렇죠. 이번은 겉만든 대시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해석해보면 나는 언제 믿는다? 현재 믿죠.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 네가 과거에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믿는다. 네가 과거에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죠. 그렇죠? 시제 일치라는 꼭 같은 시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되는 시기의 시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I believed that you don't tell a lie면 그건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건 시간상 그럼 타임머신을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타임머신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뭔 뜻이에요? seaweed가 그럼 뭐겠어요? seaweed. 아, seed입니까? seaweed입니까? seaweed. 그렇죠. 해산물, 해조류죠. 해조류. sea, 바다. weed가 그럼 뭐겠어요? weed. 풀이죠. 풀. 그렇습니까? 해초는 뭐다? 음식이다. 어떤 바다에서 나온.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one reason is that people keep polluting water. 예, 그래서 뭐는 뭐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다. 뭐 어떤 문장 중간에 특대 와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의 이유가 사람들이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왜? 왜? 보호라서.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 안 되죠. 그 다음에 헨리가 언제 말했어요? 과거에 말했죠. 그가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학교에서 잘 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죠. 나 대학교에서 잘하고 있어. 나 성적 잘 받고 시험 잘 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면 과거에 잘하는 중이었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죠. 말이 되는 시제죠. 생략할 수 있죠.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자, directio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direction이 뭔 뜻입니까? 그렇죠. 방향이죠. 그러면 directions는 당연히 뭐겠어요? directions 뭐겠어요? 방향들이겠죠. 근데 방향들이란 뜻도 있고, 이란 뜻도 있습니다. 지시사항.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뭐냐? 단수일대하고 복수일대하고 뜻이 달라지는 명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directions 이런 겁니다. direction은 방향인데 direction은 방향들 또는 지시사항. 여기서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이래죠. necessary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죠. 필수적입니다. 그가 그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은 그가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 그러니까 그는 꼭 지시사항 따라야 됩니다. 이 얘기죠. 이것은 생략할 수 없죠. 왜? 주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그쵸? 자, 생략할 수 있는 that 이거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14번.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뭐뭐뭐 has to apologize Amy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에이미에게 뭐래요? 에이미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약간 뻔한 게 약간 보이죠. 그렇죠? 뭐 either you or Tommy, neither you nor Tommy. Tommy as well as you. Not only you but also Tommy. Both you and Tommy. 그렇죠? 그럼 여기 답이 안 되는 건몇 번이고? 그렇죠, 5번이죠. 얘기했죠? 그렇죠? 자,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는 같이 맨날 얘기하죠. 왜 같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to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both는 어떻게 쓰인다? both 뒤에는 반드시 세수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both my parents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both a and b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neither 뒤에는 반드시 세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either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 되겠죠. 또는 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자, both A and B가 있네요. both you and Tommy.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you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왜 you입니까? they가 아니고 너랑 Tommy. 너희들 둘 다니까. 그렇습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they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you가 끼어들기 때문에 you죠. 저 만약에 both I and Tommy였으면 암만 길어봤자 we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자, neither A nor B입니다. neither A nor B에서 누구한테 동사를 맞춰준다 했습니까? 그렇죠. 얘한테 맞춰준다 했죠. 그러니까 Tommy 단수니까. 그다음에 either A or B 뜻은 둘중한 명이면 상관없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해석은 너 또는 Tommy 둘중한 명이 에이미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누구한테 맞춰준다? 그렇죠. 뒤에 있는 녀석한테 맞춰준다 했죠. 그 다음에 얘를 넣었을 때 해석은 어떻게 된다? Neither you nor Tommy has to apologize Amy는 neither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무슨 뜻이다? 너 또는 Tommy 둘다 Amy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둘다 사과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기로 했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읽기로 했습니까? Tommy as well as you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춰준다? 토미한테 맞춰주고. 얘는 해석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얘는 무슨 뜻입니까? 얘를 넣으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취지죠. 근데 이렇게 하기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토니까지, 토미까지도. 됐습니까? 결국은 둘다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누구한테 맞춰준다? 얘한테 맞춰준다. 왜? 너 사과해야 되는 건 어떤 일이고 당연한 거고 누구까지도 해야 된다?
토미까지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앞에 있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했죠. 그래서 be as well as a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only you but 얘는 어떻게 읽기로 했다? not only you but also Tommy 얘한테 맞춰주는 걸로. 그래서 해석도 똑같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토미까지도 됐습니까? 해야만 돼. 그래서 이거 고난도라고 했는데 저는 순서로 다 드렸고요. 맞았습니까? 다들? 맞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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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표정이 안 좋은데. 오케이. 이 문제 풀 때 약간 짜릿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막 이러면 풀면 막 약간 이런 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야. 아,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그렇죠. 서울대 가는 이상한 애들이 걔들하고 놀면 안 되죠. 그렇죠. 서울대 가고 뭐 의대 가고 이런 애들 안 좋은 애들 막 이거 풀면서 아 이거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신나고 막 와 재밌다 막 이런 느낀 애들이 이런 애들 이상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 놀지 마세요. 그렇죠. 민규 그렇지 않지? 그렇죠. 민규 안 그러죠. 그렇죠. 그냥 뭐 아무 생각 풀리고 막 그러죠. 그렇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칼질하기죠. 판사의 결정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지켜져야 했다. 그래서 누가? 판사갑니까? 누가? 판사의 결정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n이 뭐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뭐가 보여야 됩니까? 뭐가 보입니까? 어떻게가 보이죠?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네요.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 비밀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판사의 결정은 비밀이 되어야만, 언제 했다?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판사의 결정은 과거에 비밀이 되어야만 했다. 언제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좀 쭉 읽어볼까요? The judge's decisions had to be a secret. 그렇죠. Until the trial was over. 됐습니까? 그러면 저지가 뭐겠어요? 저지 판사. 그렇죠? 그 다음에 trial이 뭐겠어요? 재판이란 뜻도 있고 재판이란 뜻도 있고 try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도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until 넣으면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 어색한 녀석 골라라. 그러면 뭐 이게 얘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밑줄 그은 부분 때문에 뭐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상해지거나 뭐 이러면 고쳐 주라 이 말이네요. He fell in love with Betty as well as me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fall in love with이 뭐예요? fall in love with 그렇죠.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인 것 같아. 그가 사랑에 일단 빠졌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니까 좀 반갑죠. 그렇죠. 선생님 이제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 하겠죠. 그래서 Betty as well as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me는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he는 그는 사랑에 빠졌대죠?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베티와도 이 뜻이죠. 그렇죠? 그는 나뿐만 아니라 베티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사랑하게 됐단 얘기죠. 그렇죠? 사랑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뭐상 어색한 거? 어법상 어색한 걸 따졌으니까 내용은 좀 이상하더라도 맞는 문장이고 나뿐만 아니라 베티와도 사랑에 빠졌다. 그럼 누구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베티랑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both loving and being loved are happiness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어색합니까? 아닙니까? 어색합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왜 아닌 것 같아요? 왜 안 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아직? 자 보니까 이거 being loved는 뭐로부터 왔어? be loved로부터 왔죠? 그렇죠? be loved 보면 뭐 생각나요? 뜻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뭐 문법 생각, 뭐 뜻은 뭐다? be loved는?
그렇죠. 문법은 수동태인 거죠. be loved의 뜻은 뭐다? 사랑받는다죠. 근데 사랑받는다가 be loved가 being loved 될 수 있게 얘는 못 쓰겠어. 사랑받는 것.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뭔 뜻이야? both loving and being loved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둘 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they are happy.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양쪽 다 뭐다?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색하지가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both A and B는 뭐 취급한다? both A and B는 they 취급한다. are 온 거 잘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not only a good dancer but also plays the piano well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그녀는 훌륭한 댄서일 뿐만 아니라 피아노까지도 잘 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니까? 그래서 뭐 어색합니까? 어색합니까? 왜 어색합니까? 오, 그렇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뭔가를 자꾸 얘기한 게 있었어.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예를 보고 병렬 구조라고 그랬죠. 병렬 구조. 기억나십니까? 수업할 때 했던 거. 병렬 구조는 뭐 이런 거라 했죠. both A and B 뭐 이런 거. either A or B 이런 거.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를 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뭘 설명했냐. A 자리에 만약에 명사가 왔다면 B 자리에도 명사. 그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not only A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명사가 왔죠. 그럼 but also 뒤에도 뭐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동사가 왔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미쳐진 부분을 어떻게 고쳐줘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다. She is not only a good dancer but also a good pianist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well 있잖아. 그렇죠. 그럼 well의 뜻을 살려줘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살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민규 씨. 그가 a good pianist. 그니까. 그래서 16번은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였고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When it rains, my mom either stays home or goes to the hospital shopping mall. 그래서 언제? 비가 내릴 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어머니께서는 집에 계시거나 또는 쇼핑몰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라는 얘기고 either A or B에서 stays home이죠. 그래서 뭡니까? goes to 나왔죠. 동사 왔으니까 동사 오는 병렬 구조를 만족시키고 있죠. 그러면 1번도 병렬 구조가 맞느냐 보면 Betty랑 me가 왔으니까 명사 왔으니까 명사 온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brother is not studying but playing computer games in his room. 자, not A but B네요. 이건 not A but B. not A but B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A 말고 B 이랬죠. A 말고 B. A 말고요. B입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둘 다 동그라미란 말이야. 근데 B를 강조하는 거고요. Not A but B는 A는 X고 B는 맞아요. 이 뜻입니다. Not A but B는 A 말고 B 말이에요.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둘 다 동그라미인데 B를 강조하는 거라 했어. 하지만 Not A but B는 A는 아니고요. B가 맞아요. 이거라 했습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현상을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이런 장면 My sister is not studying but playing computer games in her room.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같이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엄마한테 비밀이다. 같이 하자 하면서.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다? 나의 형제가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뜻이고요. 어디에서? 방에서 이 뜻이죠. 그러면 not A but B에서 not A 자리에 뭐 왔으니까? playing 왔으니까 but B 자리에 studying 왔으니까 playing 둘 다 ing형 ing 와서 병렬 구조가 맞는 거죠. 16번 문제의 제목은 뭐다? 뭐? 그렇죠. 병렬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맞습니까?
37번. 어색한 것은 몽땅 다 고르래요.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하나만 고르는 애들 꼭 있습니다. 그쵸? 올라서 못 골랐다. 어, 너는? 어. 저 이런 거는 그냥 무시죠. 그쵸? 뭔가? 민규도 왜? 뭔가 왜? 어렵다. 우리 끊어있게 하면서 이제 그 내용 살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People left the building because of the fire 하고 있죠. 누가 모았답니까? People이 left 했대죠. 무엇을 left 했답니까? The building을.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떠났다는 얘기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불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잘 표현됐죠? 그쵸? 완전 문제야. 계속해서 I show this photo when he will come back. 그쵸? 나는 이 사진을 보여줄 거래죠. 그쵸? 언제 보여줄 거랍니까? 그가 오게 될 때. 그쵸? 잘 표현됐죠? 아닙니까? 어디 틀렸습니까? 그쵸? when 뒤에는 will 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when 뒤에는 will 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when 뒤에 will 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 알겠습니까? 꼭 따져보라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en will you show this photo? 이기 때문에 여기는 will이 못 들어가는 게 When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When 뒤에 왜 will 오면 안 된다가 왜 아니냐. When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 이러면 뭐 애들이 뭐라 그러냐. 이 문장 보고 틀렸다고 막 시비 걸어. 자, When 뒤에 will 왔어요. 스트레스 틀렸어요. 자, 이 when을 보고는 접속사 when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when을 보고는 뭐 무슨 when이라 그럽니까? 또 몇 번째 배운 when이에요, 이거? 첫 번째 배운 when이죠. 그래서 무슨 when? 이거 의문사죠. 또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when이 주어가 될 때가 있습니까? who나 what이 주어가 될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보고는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그가 언제 돌아올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죠, 이건. 그래서 그 독입니다, 독.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있어, 진짜로. 웬 뒤에 위로 오면 안 돼, 일하고 있는 애들 있어. 멍텅구리들. 이건 안만 길어봤자 예의 대답 듣고 싶어.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What do you know죠, 이거. When do you know가 아니고 뭘 알고 있니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will이 들어가서 틀린 거고요. 그러면 will 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 붙여야 될까? come이 아니고 comes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I will show this picture photo when he comes back 해야 되는 거고. 틀린 거 2번 하나 찾아냈네요. 또 뭐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If you read good books, you will become wiser.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오면 만약 네가 좋은 책을 그렇죠.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읽는다면 조건문이죠. 그렇죠? You will become wiser. 너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잘 표현되었나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까 그렇죠. 이거 if 있는데 여기에 will 들어가면 안 되죠. if 있는데 will 들어가면 안 되고 you become wiser 이렇게 해야 되죠. if 있는데는 요까지죠. 됐습니까? 여기 will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무슨 절이라서? 주절이기 때문에 주절. 됐습니까? 너는 미래에 더 현명해질 것이다. 틀린 곳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그렇죠? 어디가 틀린 것 같았는데? You will be wiser 해야 된다. 너는 더 똑똑해진다. 아, 질 것이다. become 해도 되죠. 됐습니까? 얘 대신 뭐 써도 돼? 더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할까요? 어? 더 할까요? 그래프도 그릴까요? 그래프도 그릴까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점점점 되어 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비동사가 원래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인데 대신에 비슷한 뜻이 또 하트, 여러분 하트 보낼까요? 뜻이 요만큼 다른 예수로 뽑았다고 얘기했죠. 기분 나빠합니다, 민규마. 그러니까 Though she can't dive, she has bought a new car. 그렇습니까?
Though she can't drive, she has bought a new car.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비록 그녀가 운전을 언제 못하지만 현재 못하지만 그녀가 새 차를 언제 샀다? 현재 완료적으로 샀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못하지만 현재 완료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뭐 그럼 산 거 언제? 과거죠. 갖고 있는 거 언제? 현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못하지만 과거에 사서 현재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잘못된 데가 없죠.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 내용 전달도 이상이 없고 모두 이상이 없다. 시제도 이상이 없다라고 다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현재 못하지만 과거에 사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결과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 사서 그 결과 새 차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인 거. 근데 얘는 언제 운전을 못한다? 현재 운전을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도 뭐 어색한 데가 없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갔을 때 그렇죠. 갔더니 그녀가 그렇죠. 차를 사고 있어. 그렇죠. 과거에 차를 사서 지금 막 집에 차가 있어. 아, 내 차 이런 거 새 차 막합니다. 그렇죠. 근데 맨날 뭐 차를 안 타. 왜?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쟤 좀 이따 오토바이 산대요. 계속해서 unless the animals can find something to eat, they will die.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봅시다. 만약 동물들이 언제 뭐 한다면 근데 여기 뭐 들어있으니까 못 한다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먹을 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they will die. 그들은 언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미래에 죽게 될 것이다. 어디 틀렸습니까? 이제 틀려야 되는데 이제 좀 틀릴 때가 됐는데, 그치? 그렇잖아. 얘 틀렸죠? 틀려야 되는 거죠? 맞잖아. 모두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몰라요. 하여튼 틀려야 돼요.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캔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 뭐? 캔을 그렇죠. 캔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캔트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아니요, 없어요. 캔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얘가 뭐라고 시비 걸겠죠? 여기 캔트 있으면 야 이 새끼야, 나 있거든 이런 거. 캔트도 아니다. 후든가? 아니요, 없어요. 아, 없애야 된다. Unless the animals find it. 그럼 있으면 틀립니까? 없어도 돼. 없어도 맞는데 있으면 그럼 틀립니까? 볼 수도 있어요. 틀릴 이유가 뭔데요? 설명해봐. 윌도 조동사니까 캔도 조동사니까 똑같은 조동사인데 언레스가 들어가는 캔도 사라져야. 아 그렇다. 언레스가 있으니까 여기 윌도 못 들어가듯이 캔도 못 들어간다. 왠지 설득력 있는 것 같아. 설득력 없고요. 찾을 수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찾을 수가 없다. 먹을거리를 만약 찾을 수가 없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틀렸지? 오케이. 그래서 네가 너 때문에 오케이. 네가 아프기 때문에 힌트 다 줬는데 그럼. 어? 그렇잖아. The fire, 안만기를 봤자. Because of it.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줘, 불 때문에. 이거 쉬운 문제 매달 나와요, 이거. 됐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1번. 그쵸? 1번 지나갈 때. 눈치 못 챘죠. 자,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주어 동사입니다. 이거 맨날 나와요,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도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1번은 왜 틀렸는지 알겠죠? 어떤 것 때문에 떠난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because를 굳이 쓰고 싶어. 그럼 어떡할래? Because there was, 아, 더가 있으니까 안 되구나. Because the fire broke out. 뭐 이런 걸 하면 되겠죠. 발생했다 갑자기 터져 나오다는 거. 됐습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because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데가 없는 애들은 왜 틀린 데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답 고른 친구들. 민규는 몇 번이라고 생각했어? 2번, 3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3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그거? B로 고쳐야 된다? B컵 써도 됩니다. 또 하트 보내줄까요? 그 다음에 또 몇 번 골랐어요? 2번. 2번만 골랐습니까? 네, 2번. 2번은 제가 하도 얘기해서 무시했군요. 그 다음에 또 몇 번 골랐습니까? 2번. 2번만 골랐습니까? 3번은 아, 3번일 것 같다. 3번은 어디가 의심스럽나요? 매일 비컴이 어딨어? 또 하트 보내줄까요? 요만큼 다르다고요, 뜻이. 어떻습니까? 하트 자꾸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뭘 새롭게 알게 됐나? 민규는 뭘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12번부터 17번 사이에서. 일단 틀린 문제는? 16, 17. 또 새롭게 알게 된 건? 병렬구조가 이랬다. 제가 약간 약하게 설명한 감은 좀 있어서 병렬구조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하고 뭐 A 자리에 형용사면 B 자리도 형용사다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 중에 그것만 기억해. 뭐? 이거 틀렸던 거.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네. 어? 아, 베컴. 어, 단어 새롭게 알게 됐다. 네. 또. 몇번 틀렸어요? 12번이요 17번 12, 17 틀렸다. 12번에 틀린 이유는 뭔거 같아요? 12번이요 어. 응? 걔 몇번 틀렸어요? 17번 17번 왜 틀렸어요? 됐습니까? 13번이 너무 어려웠어요. 13번이 어려웠습니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아, 뎃 구분하는 거? 뎃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자꾸 풀면서 자꾸 익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문장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녀석들 중에서 어색한 녀석을 골라 잡아보자. 보스 보이니까 그 뒤에 이제 스피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스 주디 앤 아이. 보스 주디 앤 아이. 안만 길어봤자. We always speak up. 됩니까? 뭐 A하고 B하고 다 문제 없나 보네요. 그렇죠? Speak up이 뭔 뜻인 것 같아요? 저 소리를, 목소리를 높이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니까 주디랑 나랑 둘 다 항상 목소리를 높인대요. 그렇죠? Fact니까 현재 시제 쓴 것 같아요. 어떤 Fact. So, 이 사람들 분명히 손 씻을 거야. 그렇죠? 손 씻으니까 그렇죠. 손 씻을 잘 일이에요. 목소리가 막 커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 봅시다. When we disagree는 뭔 뜻이에요? 끊어 읽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When we disagree. 뭔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의견이 차이가 날 때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목소리 커진답니다. 그렇습니까? Bu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not only speaking but also listening are important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뒷부분, keep in mind가 뭐겠어요? Keep in mind가 뭘 것 같아요? Keep 아, 해두는 거죠. 어디다 keep 해둔대? 아, 그렇죠. 참는 거. 참는다. 지킨다. 어, 또. 마음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마음의 뭐를? 상태를 유지시킨다. 어, 또. Keep in mind가 뭘 것 같아? 침착. 소신을 지킨다. 또 뭐? 침착한다. 그거는 알지. Keep in mind의 뜻은 그럼 이제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좀 식화됐으니까. 자, 아니 뒷부분 좀 더 읽어요. We should keep in mind that not only speaking but also listening are important. We should keep in mind래요. 무엇을? That not only speaking but also listening are important. 라는 것을 keep in mind 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그렇죠. 명심하다죠. 늘 얘기하면 추측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어 시험 칠 때는 늘 모르는 단어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추측하세요. 옛날 개그 하려다가 실패. 하다가 보니까 너무 옛날 거라서. 됐습니까?
추측하면 됩니다. 명심해야, 그러니까 but we should keep in mind. 우리,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 그러면 not only, 어떻게 읽기로 했더라? not only able also be 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누구한테 맞춰준다 했어요? B한테 맞춰준다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R을 뭐로 is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 어떻게 된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뭐? 뭐뿐만 아니라 뭐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듣는 것까지도 어떻다? 중요하다라 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argument가 아니라 한단 말이에요. 저거 R이야? 네? R이야? 뭐가? 이게 E처럼 보인다고? 아, E야. 기호 써야 돼. 아, 기호를 써야 된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용기 할게요. 됐습니다. R가 잘못됐고 E를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디는 너무 배가 고파서 피자를 샀다. 이거 하는데 헝그리 하고 쏘가 뭐여? 그치? 그쵸, 그거 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디가 언제 배가 고팠죠? 과거에 배가 고파서 언제 피자를 샀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랑 뭐랑 연결시켜놨어?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그러면 주디가 언제 배가 고파서? Judy was so hungry. 그래서 that. 누가가 와야죠. that은 문장 끄고 다니니까 주어를 써야 되죠. that she bought pizza. 원래는 피자에 일반적으로는 all을 안 쓰는데 이 경우에는 써보겠습니다. 피자는 원래는 쓸 수 없는데 피자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친구 없습니까? 우와. CJH까지? CJH까지? 요새 잘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맨날 틀리네. 좋았어. 자, because하고 although를 자연스럽게 하래요. You aren't ready. 누가 언제 뭐 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준비가 안 됐대죠. We must leave up now. 우리는 지금 집을 떠나야만 한다죠. 그렇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Although we aren't ready. 쉼표. We must leave home now. 심포 빼도 틀립니다. 알죠? 그러니까 비록 우린 준비가 안 됐지만 지금 집을 나서야만 돼.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거 보통 집에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어? 아빠가 엄마한테 자꾸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우리 집은 반대지만 그렇습니까? 마치 약속 시간 돼가지고 뭐 나가려고 그러는데 맨날 엄마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잖아.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ino speaks very little English. Very little English가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거?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그쵸? 그 다음에 표정은? 그쵸. 그니까, very little English. 그니까, Mino speaks very little English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돼. 그쵸. 그니까, 뭐 어떻게 된다? Mino는 거의 영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Mino speaks very little English가 그런 의미입니다. Mino는 거의 영어를, 매우 작은 영어를 말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거의 영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not 있는 것처럼. I talked to him. 내가 그에게 말했대죠. 그쵸? Through an interpreter. 인터프리터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나는 그에게 말했대잖아. Through an interpreter. 뭐를 통해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말을 했대요. 번역, 해석기. 그렇죠. 번역기죠. 됐습니까? 번역기. 나는 번역기를 통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해석기인데, 해석하는, 그런데 이거 번역기를 하죠. 됐습니까? 번역기를 통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민호가 영어를 거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제가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주절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Interpreter because 민호 speaks very little English. 하려고 보니까 이건 주절부터 시작하니까 영어 어색하죠. 그렇죠? 왜 어색해졌습니까?
주절부터 시작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됐죠. I talk to Minor through an interpreter because he speaks very little English. 이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종속절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네요. Because Minor speaks very little English, I talk to him through an interpreter. I 앞에는 쉼표가 있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아시죠? Minor speaks so little English that I talk to him through an interprete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ABCD. 말로 안에 잘 맞는 것을 골라라. Kids love to visit Dr. Smith. He is a dentist. 애들이 뭐 한답니까? 엄청 좋아한대네요. 무엇을? 닥터 스미스를 방문하는 것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쵸? 그가 치과의사래요. 그쵸? 그래서 소를 넣으면 아이들이 스미스 씨를 매우 좋아하는 게 머린이 돼서 그는 뭐가 된 거야? 치과의사가 된 거죠. 그쵸? 와우, 애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아니고 소는 아니고 더운 거죠. 그리고 비록 그가 치과 의사이지만 아이들은 스미스 씨를 방문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turn comes. 여기에 turn이 뭔 뜻이게요? 그렇죠. 차례죠. 이건 동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명사자리죠. 차례죠. 차례. 그니까 그들의 차례가 온다죠. 지금 앞에 접속사가 없을 때는 그들의 차례가 온다. They are usually surprised. 그들은 보통 놀란다. 놀라는 이유를 해야 되겠죠. 왜? Because Dr. Smith likes to wear special clothes. 그래서 스미스 씨가 특별한 옷 입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답은 when이에요? 대시에요? 당연히 when이고요. 그들의 차례가 왔을 때, 그들이 방문할 차례가 왔을 때 엄청 놀라는데 스미스 씨가 그 치과에서 뭘 입고 있는 거야? 특별한 옷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r. Smith likes to wear special clothes. 특별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한다네요. Sometimes 가끔씩 he dresses 차려 입는 데입니다. Like a Superman 뭐같이 Superman 같이 a clown 뭐같이 광대 같이 or Mickey Mouse 뭐같이 미키 마우스 같이. 그러니까 클라운은 광대죠. 그럼 크라운은 뭘까요? 그렇죠. 왕관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22, 23. 먼저 문제부터 봐야 되는 건 A, B에 이거 중에 할 만한 거 넣어라. 접사 넣어라. 그다음에 so that 구문 다시 써라.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special animal family in Sochi. Sochi가 뭐지? 동네 이름이네. 그렇죠. 어디에 있는 동네 이름이더라. 그렇죠.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렇죠. 동계 올림픽에 했던 동네 이름이고. 그러니까 소치에는 특별한 동물 가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you visit the zoo. 네가 뭐 동물원 방문한다. You can meet the family.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좋겠어요? If 또는 그렇죠. when 가능하죠. 만약 방문한다면 특별한 감옥을 만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방문했을 때 만날 수 있다 둘 다 되죠. 그래서 언제? Last month 지난달에 two Siberian tigers were born. 누가 뭐 했답니까? 두 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수동태죠. 그렇죠? born bear bore born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대여는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at the zoo. 와우, 준비된 데다. 공부하죠. Unhappily, 어찌 they lost their mother. 그들이 어미를 잃었대죠. At birth가 뭔 뜻이게요? 태어났을 때. 그렇습니까?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 어미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뭐뭐 they are tiger. 그들이 호랑이다 그러겠죠. 그들이 호랑이다. 옆에다 뭘 넣어야 어울릴까? Even though가 어울리나요? 좀 뒷부분 보겠습니다. Their new mother is a dog. 그들의 새로운 엄마가 뭐다? 개다. 이분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들이 비록 호랑이지만 새엄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분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when이 없으니까 if밖에 안 되겠네요. if하고 이분도네요. 그러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The dog's name is Cleopatra. 그렇죠? Cleopatra 아니고요. Cleopatra도 이거. 그 개의 이름이 뭐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누구예요? 뭐 행성 이름이다. 저 어디 태양 이집트에 있는 행성입니까? 이집트에 뭐 여왕의 이름이죠. 이집트 여왕의 이름은 맞습니까? 뭐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요? 엄청난 미모 때문에 시저가 사랑에 빠졌죠. 시저도 이집트 사람이죠. 자르라고? 뭐야 말고? 아, 시저. 그 말고 우리가 카이사르라고도 부르고 캐사르라고도 부르는 사람. 캐사르, 카이사르, 시저 그럼 같은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죠, 로마. 로마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당시에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살살 꼬셔서 자국민들을 보호했죠, 나름. 그러니까 오케이. 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She takes 클레오파트라고 이름 붙인 거 보니까 female이고 엄마니까 또 female, female 놈이고 She takes care of the baby tigers very well. 거기서 클레오파트라가 아기 호랑이들을 매우 잘 돌본다. So, 그래서 they are healthy. They는 뭐 되셨어요? Baby tigers, Siberian tigers 되셨죠. 행복하다. 그런가? 그러면 소대꾸분을 바꾸면 She takes care of the baby tigers so well that they are healthy.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 새롭게 알게 된거 뭐가 있을까요? 다음. 몇번 틀렸나요? 22번에 일을 알게 됐습니까? 자네가 골라준 답은? Because 이거를 넣으면 호랑이기 때문에 새엄마 호랑이니까 그쵸? 호랑이면 엄마는 이제 개라야죠. 당연한 거죠. 맞습니까? 자, 양보절의 해석이 좀 어렵고 난이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 중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 그래서 양보절을 배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또뭘 새롭게 하게 됐나요? 뭐 틀렸나요? 20번에 2번을 틀렸다. 그래서 왜 틀렸나요? 번역기가 뭔지 알게 됐고 번역 인터프리터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추측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나요? 민호 스픽스 베리 너도 뭔지 눈치는 챘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통해서 인터프리터를 몰라도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그와 대화를 나눴다잖아. 그렇습니까? 그럼 인터프리터는 뭔가 뭐일 것 같아. 뭔가 도움을 주는 대화에 도움을 주는 장치일 수 있겠고. 그렇습니까? 또뭐 민규도 20번에 2번. 왜 틀린 것 같아? 너도 인터프리터를 불러서 틀렸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이렇게 썼지? Because I talk to him through an interpreter, Mido speaks very English. 이렇게 썼지? 응. 맞네. 내가 얘기한 거하고 그냥 순서만 다른 거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 했잖아. 뜻은 똑같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알죠? 내가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민호는 영어를 거의 못했다. 그렇습니까? 너무 어색하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OX와 고르기. 그럼 1번. The news is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는 다음. 맞아, 틀려?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왜 맞는데요? 이 대신 뭐 하는 대신데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문장. 마라톤 경주에. 그렇죠. I have a news to tell you. 이 말이 앞에 생략됐겠죠? 난 너한테 전해줄 소식이 있어. The news is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그럼 take part in의 뜻은? 같은 말은? join in.
participate in. 그니까, 참가하다. 오, 알아두세요. 그니까, 그 소식은 자니 마라톤 경주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단,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딱 봐도 틀린 것 같죠?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지 맞는 말이 되겠다? Because를 고쳐야 되겠죠? Because Becky goes shopping, she will buy a gift for her mom.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민규 왜 자꾸 쳐다보는데 뭐 이상해? 응? 그쵸? 아, 이거 because로 해야 되겠죠. 그쵸? because가 아니죠. 그렇죠? 왜 because가 아니라고 하는지 내가 밑줄 거 볼까? 그렇죠? 그렇잖아. because가 아니고 뭐겠어요? because가 아니고 뭘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when이죠. 왜도 왜는 맞죠. 어. 그러면 베키가 쇼핑 갈 때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거다. 그니까 뭐 어쨌든 틀렸죠. 두 번째. 오케이. 그다음에 Since my uncle comes back, I will stay here.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까? 네. 왜요? 아니면 뭐로 고칠까요? 왜니 좋은가요? 그러면 sinc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아, w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뭐가 있습니까? as 되고 since는 됩니까 안 됩니까? since는 뭐랑 뭐, 뭐뭐 이후로랑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렸죠. 맞습니까? as나 when이죠. 또는 뭐 if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돌아오신다면 여기 있을 거야. 돌아올 때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Will you come to a party unless I invite you? 네, 그래서 너는 뭐 할 거니? 그렇죠. 파티에 올 거니? unless I invite you. 내가 만약 그렇죠. 너 초대하지 않는다면 파티에 올 거니? 맞습니까? 틀렸죠. 아 이거 왜 오는 거지? 초대 안 하면 올 거야? 맞네요. 그렇죠. 초대 안 하면 올 거니? 초대하면 안 올 거니? 초대 안 하면 올 거니? 그래서 unless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if 해야 되겠죠. 만약 초대 안 하면 올 거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nguins have a funny walk because of they have short legs. 이거 보면 이제 앞에서 아 이제 생각났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옛날에 했던 거 되새김질 해볼까요? Because of 하고 같은 말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오, 그렇죠. Due to. 그다음에 뭐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일단 due to 제일 많이 가르쳐 주고요. 의외로 뭐도 있더라. Owing to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거 말고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습니다. On account of. 아, 알아두시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On account of you, owing to you, due to you,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on account of you. 그 다음에 because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잘 아다시피, as나 since는 바꿔 쓸 수 있죠. 네, 하나 풀이 더 해야 되는 시간이 모자라겠네. 되게 좋아하네. I couldn't sleep at all. 여기 at all의 뜻은? 전혀. 뭐 강조하려고 왔다? not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부정어의 강조 이런 거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전혀 잘 수가 언제 없었다? 과거에 없었다. So,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엄청 졸렸다. 그 다음에 더 어쩌고 저 어떤 뭐 여기에 얼라스의 뜻은 많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머치,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 머치, 머치 머니 할 때 머치 말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많이 비가 내렸다는 얘기네요. 얘가 오면 만약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이고요. 얘가 오면 비록 비가 많이 내렸지만인데, we enjoyed our vacation. 그러면 자연스러워 반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도우죠. 비가 많이 왔었지만 우리는 our vacation을 즐겼다. 그 다음에 unless가 못 오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unless가 못 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얘 때문이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얘를 골라야 된다면 이건 조건문이 아니 지금 여러분들 이 과까지 못 배운 거야. 조건문까지 배운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까? 뭐 그렇고요. Either you입니다. Either you or any겠죠. 그렇죠. Either you or an. 자, 이건 틀렸죠. 문제 출제자가 잘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뜻은 뭐다? 너 또는 앤 둘 중 한 명이 수업에 늦었었다 이 뜻이죠. 둘 중 한 명이 늦었어. 앤한테 맞춰야죠. 그 다음에 The clerk is so kind that all customers like her 하고 있죠. 그럼 클럭의 뜻은 점원이고 커스터머는 고객이고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점원이 매우 친절했기 때문에 언제? 현재 현재 친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현재 그녀를 좋아한다. 시제 일치도 잘 어울리고 있고요. I studied hard yesterday. 내가 언제 뭐 했다?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래서 because the English test 하면 되겠습니까? The English test 한번 길어봤자 뭔가 because of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6, 7, 8, 9, 10 중에서 몇 번에서 몇 번을 틀렸습니까? 2번을 틀렸다? 10번을 맞았어? 근데 아까 몇 번 틀렸어? 이건 왜 틀렸어? 2번을 틀렸다. 2번을 틀렸어? 2번을 왜 틀렸어? 수고 앞에 있는 문제는 왜 틀렸어? 그거 아는 게 공부야. 내 말을, 내 설명을 듣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내가 왜 틀렸는지 아는 게 공부입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 눈치를 자꾸 쳐다보죠. 그렇죠? 왜 자꾸 쳐다볼까?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해.